어떻게 된 거예요? 신호 대기 중에 차에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실려왔어. 저혈압 쇼크인가요? 잠깐 나 좀 봐. 일단 보호자한테 연락해. 환자 기록부는 나와 있을 거야. 알겠습니다. 당신 이렇게 이 사회를 끝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? 당사자가 안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? 예원이가 가맹점 문제 잘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뭐예요? 이사들한테 신뢰만 잃었잖아요. 애비 실망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고야 눈 같으니라고. 그러지 말고 이사들도 달랠 겸 지원이를 합자투자 TF팀의 팀장을 맡게 하는 건 어때요? 지원이가 하승현 대표하고 친분관계도 좋으니 이사들도 안심할 테고요. 일단 예원이 얘기부터 들어봅시다. 전화 좀 해봐요. 전화해봤죠. 안 받더라고요. 서린병원 응급실이라고 뜨는데요. 뭐라고? 정우진이 있는 데잖아요. 내가 이놈 전화를 안 받으니 병원 전화로 했나 보네. 얼른 받아봐. 여보세요. 우리 예원이가 또요? 이 약이 예원 씨 가방에서 나왔어. 이거 신경안 정지잖아요. 맞아. 저혈압 쇼크가 아니라는 거지.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신경안 정지 과다 복용인가요? 뭐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좀 더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. 아, 상태가 이 정도인데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니. 아, 예원님 그렇다 치고 어떻게 예원이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죠? 아이고, 소문이 날까 봐 그렇다잖아. 자식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양반들이야. KBS